안녕하세요. 블라인드 마스터 오블입니다. 지난번 실측해서 주문했던 블라인드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블라인드를 설치해보면 되는데요. 주문해서 온 블라인드의 구성품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비닐을 해체했습니다. 구성품은 의외로 단촐한데요. 첫 번째로는 블라인드. 없어서는 안 되겠죠? 대부분의 블라인드는 주문하시면 뒤쪽에 보시면 설치 사이즈와 위치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주문을 하실 때 안방이면 안방, 거실이면 거실이라고 주문을 해주시면 찾을 필요 없이 설치가 아주 간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스입니다. 대부분 블라인드를 주문하시면 이렇게 끝이 뾰족한 나무용 피스가 오는데 혹시 상가거나 아니면 집 커튼 박스가 철판일 경우는 따로 이렇게 생긴 직결 피스를 사거나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설치 피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찍은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브라켓입니다. 스냅이라고 불리고요. 이 블라인드 고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구고요. 뒤쪽을 먼저 건 후 눌러주면 이렇게 딸깍 걸리고 해체는 여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손쉽게 떨어집니다. 옆에서 한번 보실까요? 이쪽에 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앞쪽에 얇은 쪽에 걸어준 뒤 힘을 가하면 딸깍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즉 천정에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겠죠? 블라인드가. 그럼 나중에 해체 시에는 여기를 눌러주면 편리하게 떼어집니다. 네 번째는 기역자 브라켓입니다. 이 기역자 브라켓은 베란다 설치에 필요한데 베란다 천장은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는 콘크리트 드릴도 없고 설치도 매우 힘들기 때문에 샤시의 벽 쪽에 이걸 설치를 먼저 해준 뒤 스냅을 안으로 걸고 이렇게 돌리면 고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를 아까처럼 똑같이 끼우시면 됩니다. 뒤쪽을 먼저 걸고 딸깍. 해체는 여기를 눌러주면 손쉽게 풀립니다. 참 쉽죠? 이 간격을 앞쪽부터 이렇게 뒤쪽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간격 유지를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냅과 기역자는 일반적으로 가로 길이가 짧으면 2개씩, 가로 길이가 크면 3개씩 나옵니다. 그 길이에 유의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직접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새창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벽 설치는 스냅과 기역자를 이렇게 고정시켜준 뒤 샤시에 피스를 설치합니다. 이쪽을 먼저 걸어준 뒤 위를 잡고 눌러줍니다. 스냅은
설치의 역순입니다. 스냅에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위로 눌러주면 이렇게 손쉽게 탈락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블라인드 설치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요즘 건물들이 워낙 천정 상황별, 제품별에 따른 설치 방식이 다양해서 제가 제품에 따른 설치 방식은 추후에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찍은 블라인드 실측 영상이 있으니 그걸 보시고 제품 실측하신 후에 시공을 하셔서 집을 예쁘게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블라인드 마스터 오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